예, 다음 주죠. 26일부터 공모주의 상장 첫날 가격 제한 폭이 400%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처음에 올라오는 CQ센이 과연 이 400%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Q센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CQ센은 디지털 보안 전문 업체입니다. 지난 2011년에 CQ랜드라는 사명으로 설립이 됐는데요. 올해로 13년 차 회사입니다. 2016년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했고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Q센은 인공지능 기반의 생체 인증과 전자서명 솔루션을 비롯해서 다양한 디지털 금융보안 솔루션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KB국민은행, NH농협카드처럼 금융권 고객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대 주주는 코스닥 상장 기업인 콤텍 시스템으로 지분 30.05%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콤텍 시스템의 최대 주주는 코스닥 상장사 IT센입니다. 네. 자, 일단 이 CQ센이 다음 주에, 그러니까 29일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400%로 바뀌게 된 뒤에 첫 번째 타자라서 지금 촉박하는 거죠? 네, 저번 주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다음 주 월요일이죠. 26일부터 공모주의 상장 당일 가격 제한폭이 변경이 됩니다. 이 공모주가 처음 증시에 상장할 때 기존에는 공모가의 90%에서 200%까지 호가를 접수해서 시초가를 기준으로 움직였다면 26일부터는 시초가가 아닌 공모가를 기준으로 첫날 가격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가격 제한폭이 첫날에 60에서 400%까지 변경이 되는 건데요. 네. 이게 개정 이후로는 상장 당일의 가격 상한선이 높아지는 만큼 공모주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공모주 뭐 청약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공모가가 만약에 예를 들면 만 원짜리 주가가 최대 폭이면 4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시키센의 당일에 어느 정도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시장에서도 CQ센이 과연 400%까지 오를 수 있느냐 여기에 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우선 CQ센의 공모 내역을 보면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CQ센의 공모가가 3천 원이고 공모 규모가 48억 원이었는데요. 보통 공모주의 경우 공모 규모가 100억 원 미만이면 정말 초소형 공모주로 분류를 합니다. 네. CQ센이 바로 여기에 해당을 했고요. 그동안 올해 상반기에 따상을 달성했던 기업들을 보면 모두 공모 규모가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에 소형 공모주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CQ센은 이보다 더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몸무게가 가볍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변동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거고요. 또 CQ센은 앞서 진행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CQ센이 증권신고서에서 희망한 그 공모가 밴드가 원래는 2,000원에서 2,400원 정도였는데 공모가 최상단보다도 높은 3천 원의 공모가를 확정을 한 건데요. 네. 또 수요 예측 경쟁률도 1,800.86:1을 기록했는데 이게 직전 최고 경쟁률인 마녀공장이 따상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렇죠. 마녀공장이 네. 1,800:1 정도를 기록을 해서 그것보다도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거라서 수요 예측에서도 CQ센이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주가 상승 기대감도 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수요 예측에서 CQ센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을 텐데 자 그래도 주목할 주의해야 할 부분이 좀 있다고요? 네, CQ센의 경우 좀 오버행을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오버행이요?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오버행이 뭐냐면 대규모 매도 물량인데 이게 잠재적으로 매도될 수 있는 물량을 뜻합니다. CQ센의 경우에는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 주식수의 74.5%에 달하는데 이게 코스닥 신규 상장사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합니다. 네. 그만큼 그 상장 당일에 매도될 수 있는 물량이 많다는 뜻인데요. CQ센이 이게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기존에 코넥스에서 유통이 되던 그런 물량이 상장 당일에 유통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또 보호예수로 묶인 물량도 거의 없는데요. 최대 주주인 콤텍 시스템이 보유 지분의 2년 6개월에 좀 자발적인 보호예수를 설정하면서 이 같은 시장의 우려를 좀 잠재우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첫 타자가 되고 있잖아요, 시큐센이. 그리고 네. 상장 당일에 하한선도 함께 내려간다는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기존에는 제도 변경 전이라면 상장 당일에 2,7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서 시큐센의 가격이 좀 거래가 됐겠지만 변경 후에는 최저 1,800원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하겠고요. 또 반면에 최대 12,000원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이라면 좀 공격적으로 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가 대비 하한선이 60%까지 확대가 되는 만큼 좀 장중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좀 가격 변동폭이 크니까 이 변동폭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자, 허진 기자께서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나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게 상장 당일의 가격 이거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지만 네. 여러 가지 좀 여건을 봤을 때 아니면 또 상반기에 따상을 기록했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종목들과 비교를 한다면 가능성은 기준을 있겠다. 기준을 마녀공장 정도 잡으면 되나요? 네. 동물인가요? 일단 좀 상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에 첫 번째 이슈는 CQ센 상장과 관련한 이슈 알아봤고요.